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자 원피스 바운티러시에 대해서 아주 제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래도 요 대한민국에서 원바로의 가장 나름 대표 아닌 대표 합의 채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원바로가 과연 진짜 진지하게 재밌는 게임인가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소통을 좀 나눠보고 싶고. 근데 분명한 건 지금 나온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원바로가 가장 재밌는 게임 맞아.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원피스, 뭐 트레저 크루즈나 뭐 신세계, 이번에 뭐 대항해 시대 뭐 요거 나왔죠. 근데 굉장히 별로예요. 그래서 원피스의 원작을 재현하는 느낌은 사실 굉장히 다소 떨어진다. 근데 이 세계 게임을 놓고 봤을 때는 요 반다이 남코가요, 여러분, 남코라는 요 회사가 철권 아시죠? 철권. 예. 철권에 만든 회사예요. 철권에 만든 회사. 예. 철권에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요 그래픽이라든지 우리가 대전할 때 뭐 이제 스킬 쓰는 느낌이라든지 굉장히 타 게임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고급스럽고 뭐 이제 타격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요런 것들은 원바로가 확실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플스나 뭐 콘솔 게임이랑 연결해 보면 원피스 바운티러시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지지, 그죠? 신세계는 진짜 노잼이에요. 정말 너무 재미없어. 거의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세계는. 트레저 크루즈도 질려요. 아예 설치할 의욕조차 두지 않아요. 원피스 캐릭터를 2D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심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서 모바일 중에서는 그나마 원피스로 게임을 한다면 원바로로 가는 게 맞아,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콘솔 게임이나 뭐 PC 게임이랑 연결을 해본다면 이제 원바로가 조금은 떨어지는 거야, 그죠? 내가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원바로는 리그가 질려요. 리그가 너무 질려요. 너무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패 하잖아요. 3연패 이상 하면요 절대 할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나는 꼭 리그 전투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이제 리그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이제 카트를 우리가 하다보면 아이템전, 스피드전이 있듯이 원바로도 리그전을 리그 1, 리그 2 테마를 나눠서 질리지 않게 조금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진짜 리그 3연패, 5연패까지 가면요 진짜 능률이 막 뚝뚝 떨어져가지고 핸드폰을 던지고 싶어져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특히나 이 원바로 같은 경우는 캐릭터 벨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예,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레일리랑 검수랑 신샹크스 아니면요 S플러스에서 안 돼요. 안 돼. 아예 아예 게임이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자 가이드 영상이나 탑 캐릭터 영상 이런 거 하는 이제 이유가, 여러분들이 게임 질리지 않고 그나마 오래 할 수 있게끔 제가 지속시켜 주려고 그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캐릭터 밸런스 패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도 필요해요. 지금 루피면 루피 종류만 몇 개예요. 지금 뭐 폭풍 루피, 그냥 루피, 스탬피드 루피, 인연우 루피, 뭐 스네이크맨, 바운드맨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인연우 루피랑 폭풍 루피랑 그리고 막 폭풍 루피랑 기본 루피 이런 거 세 개를 레벨 60짜리를 태워서 새로운 거에 배팅을 걸게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해. 막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폭풍 루피랑 그냥 루피랑 인연 루피를 이 루피가 있다? 그럼 4성이야. 그럼 60까지 만들어놨어. 그럼 얘네 세 개를 태워서 스네이크맨에 뽑기를 할 수 있고 요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죠? 나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한 느낌이라고 봐요. 자, 이거 또 욕해. 자, 여러분도 이런 거 좀 원하지 않나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캐릭터가 지금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캐릭터들을 뭐 세 개를 모아서 태워서 요즘 캐릭터로 사성을 얻게 하는 그걸 뽑기로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섭이야. 그죠? 우섭이면 뭐 그냥 우섭이 있잖아요. 그냥 우섭이 있고 뭐 인연 우섭이 있고 우섭 종류에 두 가지구나. 뭐 요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 우섭은 그럼 해당이 안 되겠다. 상대기는 해당이 되려나? 상대 아 그리고 1톤에머 우섭이 있잖아. 자, 정리. 자, 그냥 우섭, 1톤에머 우섭, 인연 우섭이 있어. 얘네 세 개 60짜리를 태워서 소개킹을 얻는다든지. 그죠? 소개킹을 얻는다든지 저격왕을 얻는다든지 뭐 요런 정도로 캐릭터를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이거를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뭐 뽑기 형식으로 좀 높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뽑기로 준다든지 뭐 요렇게 해야 조금 더 의욕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어. 이 원바로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해적무쌍보다는 조금 해적무쌍보다 확실히 떨어지고. 자, 원피스 버닝 블러드라는 게임이 있고요. 그렇죠. 원피스 월드 시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바로가 비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비빌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해적무쌍 같은 경우는 단점이 질려요, 질려. 너무 많아서 한 스테이지를 깨는데 2, 30분이 걸려요. 이거는 마왕이가 잘할 거야. 그래서 좀 질리는 감이 있어요. 자, 마피아 안녕. 자, 질리는 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게임이 질리는 감이 있긴 해. 근데 해적무쌍의 장점은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양한 캐릭터들의 다양한 기술들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많은 인원들을 때릴 수 있으니까 그 타격감이 엄청나요, 정말. 그리고 보스로 스토리에 맞는 인물들이 나왔을 때 또 그런 쾌감들이 좀 있어요. 그죠? 자, 이거 봐. 버닝 블러드는 할 게 없긴 해요. 그러니까 버닝 블러드 자체가 노잼인 거야. 그죠? 원바로랑 버닝 블러드랑 놓고 봤을 때는 버닝 블러드 같은 경우는 대전 게임이니까 좀 그게 그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해적무쌍 자체는 뭐 스토리라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땐 원바로에는 조금 더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피스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원피스 자체가 인기가 많은데 왜?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원바로에는 왜 한국 유저가 별로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되려 한국 유저를 만나기 힘들어요. 8명이 매칭이 되었을 때 한국 유저분들은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없을까? 재미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랍 쪽이 조금 많고 일단 아랍 쪽도 굉장히 많고 해외 유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해외 유저들이 더 많지 않나? 최민찬님 키우기가 너무 빡세다. 맞아, 그럴 수 있어. 태국 쪽도 많은 것 같다. 보통 우리가 모바일 게임을 할 때는 뭐 우리나라가 뭐 거의 뭐 게임의 왕국이라고 이 한국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원바로는 한국 유저의 비율이 조금 적은 건 내가 봤을 때는 좀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자, 크롱 안녕하세요. 네. 그지? 8명에서 1명, 2명, 3명 정도 한국이고 나머지는 해외. 그러니까 즉 뭐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좀 한국은 많을 수도 있어. 이게 막 글로벌한 게임이라고 봤을 때. 양이상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국분들이 8명이 매칭돼서 게임하는 거는 거의 뭐 우리 하비 채널에서 비공하는 거 아니면은 거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자, 원바로 트위터 공식 사이트가 일본 거라 한국에서 막 터지지 않는 것 같다. 어디서 일리 있어. 근데 랭크에는 한국인이 많이 보인다. 그치? 마피아 말도 맞아. 네, 여러분 요 말도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가지 종합을 해봤을 때 한국인들을 뭔가 확 빨아들일 만한 이 원바로의 매력이 없나?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리그를 챌린지는 사실은 좀 약하잖아요. 챌린지는 리그에 비해 특성이 굉장히 약한데 이 리그랑 같은 특성을 둔 리그2 형태의
뭐 게임 형식을, 게임 형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을 뺏기 하지 말고 아니면 4대4로 진짜 맞짱을 뜨던지 뭐 요런 식으로. 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그리고 내가 아까 설명해준 거 다시 설명해볼게. 봐, 루피의 종류, 나미의 종류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자, 이 상디의 종류만 놓고 봐도 자, 일반 상디가 있고 여기 보면은 알라바스타 상디가 있죠. 그리고 2년 후 상디가 있다 이거야, 여기. 그죠? 그러면 요 세 개 사성을 태워서 뽑기 형식으로 뭘 줘야 되냐? 뭐 우리가 뭐 매달 계승하는 것처럼 이 홀케이크 아일랜드 상디를 달라 이거야, 여러분. 그쵸?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줄이고 줄이고 얻고 줄이고 태우고 얻고 뭐 요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조금 쉽게 질리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비공개로 1대1 만들어도 재밌다. 맞아, 저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다양한 형태의 게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근데 챌린지는 좀 매력이 없다. 그쵸 여러분? 챌린지는 매력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빈밥이 잘 가고 서바이벌 매치, 그러니까 뭔가 다른 형태의 게임 개발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 전체적인 포맷은 유지하되 무언가 리그 2 형태의 버금가는 그 게임의 형태, 방식,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콜라 얻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은 봐봐, 내 콜라 얻는 방법 쉽게 설명해 줄게요. 요렇게 쩌리 캐릭터들 있잖아요. 얘네가 레벨 100까지 가잖아요. 근데 뽑기에서 얘네들이 나온다? 그러면 콜라를 50개씩 얻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콜라 50개였나? 몇 개였지 콜라가? 콜라 몇 개 주지 그럼? 30개였나? 50개였나? 생각이 안 나네. 자, 민재님 고마워요. 마왕이 왔네. 아우, 무대포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하빈이 말처럼 캐릭터를 서포트해서 썩힐 거 아니고 합리적으로 패치가 시급한 것 같다.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아, 2성은 1개, 3성은 3개, 4성은 50개를 준다고 해요. 자, 일반은 1개고 4성은 50개 콜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3성은 3개래. 만약에 내가 여기서 4성 남이 100 태웠어요. 그럼 나미가 또 나오잖아? 그럼 콜라를 50개 얻는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뽑기운이 좀 없는 편이에요. 예. 네. 그지? 여러분,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콜라는 그렇게 얻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쓸데없이 덱이 너무 많잖아, 사실은 지금. 너무 많잖아. 이런 쓸데없는 덱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만약에 어인이야. 만약에 어인이면은 사성 어인이 누굽니까? 아론이 있죠. 자, 사성 어인은 아론밖에 없네. 만약에 다섯 개를 모아, 뭐 아론, 추, 쿠로비, 뭐 하치, 뭐 해갖고 네 가지의 사성을 모아갖고 얘네들을 사성 60까지 맞춰놓은 다음에 태워서 징배의 배팅이 된다든지,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좀 패치가 돼야 게임을 할 맛이 난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고 도전하는 부분이 재밌어지잖아. 그쵸? 그래서 어인들 네 종류 60 태워갖고 징배에 도전하고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게임 개발과 리그 1의 버금가는 리그 2 유형, 이 리그 2 유형이 리그 포인트를 그대로 올려주고 레벨 경험치도 그대로 먹여주고 보물 포인트도 그대로 잡아주고, 그쵸? 네, 요런 유형 개발이 필요하고 패턴 개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시급해요, 이게 아주. 이게 리그 3연패 하면 진짜 너무 금방 질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진지하게 원바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시급하다. 예.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 원바로를 오래 할 수 있는 지속성이 매우 매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이거는 뭐 내가 느끼는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해주니까 되게 고마운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까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어. 이것 봐, 키드 80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2년 후 키드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나갈이 되는 거지 바로. 네. 얘는 이제 바로 나갈이야.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개발을 해준다면 원바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재미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밸런스 패치도 조금 어느 정도 해주고 나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해군 애들은 쓸만한 애들이 하나도 없잖아. 해군 최강자 아카이누죠? 생고프인데 전혀 지금 쓸데가 없고. 그러면 해군은 약자에 속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캐릭터별 벨패도 네, 아주 심각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좀 공감하십니까? 그렇지. 뽑고 돌아서면 신캐 나오고 무대포님 말 딱 맞아. 그래서 종합하고 정리해보면 일단은 모바일계에서는 원바러가 탑이 맞다. 그리고 모바일계에서 가장 고퀄의 게임도 맞다. 원피스 게임 중에 가장 고퀄인 게임도 맞다. 근데 콘솔 게임과 네 비교했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리그를 유형을 추가시켜야 된다. 마치 카트가 스피드전 아이템전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또 다른 형식의 리그 유형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캐릭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캐릭터를 같은 종류의 캐릭터를 4성으로 3개를 태워서 원하는 캐릭터에 도전할 수 있는, 뽑기 형식으로 도전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루피 3개를 태워서 스네이크맨에 도전하고, 근데 이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확률로 주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네 추가적으로 예, 하비 채널에서 정말 오랜 기간 원바로를 해오면서 느낀 점이고 바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네.